9월 초 미국 증시를 발칵 뒤집어 놓는 뉴스가 나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 주가는 이틀 동안 6% 넘게 빠졌고 시가총액은 우리 돈 250조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애플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이르는데 이런 주요 고객층이 손털 조짐을 보이니 주가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던 거죠. 미국의 대표 기업이 휘청거리자 당장 미국 정가에서는 중국 정부를 저격하는 발언이 나왔고 미 정부가 중국 통신 부품 업체 두 곳을 정부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저격합니다. 任何国家的产品和服务只要遵守中国的符合中国的法律法规的要求我们都欢迎进入中国市场。 这和个别国家滥用所谓的这个安全概念和名义打压遏制中国的企业有本质的不同。 China's beginning to change some of the rules of the game. And so one of the things we talked about, for example, is that they're now talking about making sure that no one in the Chinese government can use a Western cell phone. 但是近期我们确实注意到有很多媒体爆出苹果手机的有关安全事件，中国政府高度重视信息和网络安全。 자국 정보 보안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보안 위험이 제기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이폰 전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미국은 기존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즉 디커플링 정책을 펴왔습니다. 중국이 2018년 시진핑 집권 2기 때부터 반도체, 전기차, 통신 장비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2025년까지 기술 자급자족을 이뤄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한 게 계기였습니다.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당시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중국 IT 기업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금지하는 등 무역 전쟁을 개시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 디커플링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큰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EU 국가들이 디커플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미국은 올해 들어 한결 완화된 디리스킹, 즉 위험 제거 정책으로 선회합니다. 중국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닌 첨단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주요 분야에서만 중국발 위험 요인을 없앤다는 취지지만 중국은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8월 말에는 화웨이가 고성능 스마트폰을 내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기술 규제를 뚫고 자체 반도체 칩으로 만든 신제품을 그것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깜짝 출시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이벤트가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That wasn't an accident. They chose you as an important symbol of their accomplishment. I was obviously, I don't know what the right word, upset, grief, you know, when I saw the Huawei announcement. I promise you this. Every time we find credible evidence that any company has gone around our export controls, we do investigate. 앞서 미국도 대중국 투자 규제 추가 조치를 발표하는 등 맞대응을 하는 양상입니다. 불똥은 우리나라로도 튀었습니다. 화웨이가 최근 내놓은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하이닉스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해왔다며 부랴부랴 진상조사에 나섰고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 역시 미국의 추가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대항해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 나라들하고 지금 계속 전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고요. 반도체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할 가능성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원자재 공급망을 쥐어틀수록 우리 경제에 타격은 더욱 커집니다. 9월 초 중국의 대형 비료 업체가 공급난 우려를 이유로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하자 국내 시장이 크게 출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2년 전 대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국내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는 당시보다 더 커진 상황. 기본적인 원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수입산을 다변화시키는 게 최선의 답이죠. 가능하다면 국내 생산 라인은 최소 물량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